문재인 정권 시작과 함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원자력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대담호를 붙였습니다. 소위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 우리 윤석열 후보이십니다. 우리 후보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총장 윤석열 에너지 넘치게라고 하면 여러분 파이팅 해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에너지 넘치게!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시 한번 후보 예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공동소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22일이면 5년을 광채웁니다. 가슴 속에 맺힌 하늘 확실히 보잘 날이 3월 9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잠시 후에 오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권 교체하면 여러분은 윤석열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 하면 여러분은 윤석열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 대통령! 정권 교체! 대통령! 감사합니다. 충청도 대통령 여러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겠습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 보고 무슨 충청도 사람이냐? 서울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부친께서 논산 노성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시고 봉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고향을 따라 갑니까 안 갑니까? 이번에 반드시 우리 고향 충청도 출신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대 지역 감정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품이 떨어지고 실력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을 지지해 달라고 하면 그게 윤석열이었습니다. 이재학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 이제 오늘의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낼 때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들은 지난 문재인 5년 정권 동안 대한민국이 평온했습니까? 아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가신들은 부패했고 폭정을 국민을 무시했고 국민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렇죠? 시민 여러분, 우리 충청의 하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곳 대전과 충청이 대한민국의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조국 사태, 추미애, 윤미향 이런 내로남불들의 부패한 가신들이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에서 충청의 수도도시인 대전에서 정권교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똘똘 뭉쳐 정권교체 이룩합시다. 제가 여러분 구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폭정 끝내고 정권교체 이룩하자!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용기 인사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 쌀쌀한 날씨 속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나라가,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걱정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또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지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정의의 나라, 윤석열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윤석열을 한번 외쳐봅시다. 윤석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엿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그리고 윤석열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쑥대마!
심판입니다, 여러분. 1조 원대 이권을 베풀린 사람들이 눈이 뻔하게 돌아다니는데 이 땅에 사법기관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외쳐온 검찰개혁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대전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상식의 궤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사람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1일 바로 이 은행장의 거리가 매우 터졌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살려놓고 누구입니까? 청년들의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려고 누구입니까? 우리 충청을 명실공히 정치 행정수도로 완성해 충청 중심시대를 발굴입니까? 충청의 아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우리 충청에서 고향에서
청구한다. 우리는 그가 충청의 아들로서 최초로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 되어 비춰진 충청지역 발전과 충청의 자긍심을 구체할 인물이기에 우리 충청은 이용해서 소득 양극화를 심해서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빈부하고 무도한 실업의 국민들만 희생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내려왔습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27번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주택 폭등에 이어서 이 부동산 또한 우리 국민들의 부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보의 기회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평화협정 종전선언 해대면서 아들과 같은 김정은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삶은 소대가 들을 때 우리 국민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처럼 했습니다마저도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는 사랑하시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황후와 함께 대통령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정과 상식으로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내일을 바꿀 대통령 누구십니까? 바로 기호의원 윤석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함께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소원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정권교체,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유성열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선 승리, 정권 교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첫 번째로 대전을 방문했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하나씩 민주당 정권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걱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 원전 기술을 사장실 서신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우리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일본보다 전기료가 4분의 1을 쌌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상 경쟁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나라를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충성 유승자!
감사합니다. 이어